육조단경 56번째 시간입니다. 그 제자들과 인연 끄기 하고 있습니다. 법회 비구 스님과의 인연편입니다. 한 스님이 있었는데 이름이 법회이고 소주의 곡강 사람이었다. 처음 육조대사를 찾아뵈었을 때 물었다. 이 마음이 곧 부처라 하니 가르쳐 주시기 원합니다. 대사께서 말씀하셨다. 앞순간에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요, 뒷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처입니다. 모든 모습을 이루면 마음이요, 모든 모습을 떠나면 부처입니다. 내가 다 말하려고 하면은 무한한 세월을 말하여도 끝이 없을 것입니다. 내 개송을 들으시오.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고 하고 이 부처를 일러 선정이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면 의식이 깨끗하다.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는다. 습성의 작용은 본래 생겨남이 없으니 둘을 함께 닦는 것이 옳다. 법회가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개송을 지어 찬탄하였다.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지만 깨닫지 못하면 스스로 어긋난다. 나는 선정과 지혜라는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만물을 떠나리라. 법회 비구는 이 육조단경을 편찬한 사람입니다. 편집한 그 상자인데 처음에 육조대사를 찾아와서 물었다. 즉심즉불이라. 마음이 곧 부처다 하니 깨우쳐 주시기 원합니다. 이제 즉심즉불, 뭐 즉심시불, 마음이 곧 부처다. 이제 이런 말을 우리 선에서는 많이 하죠. 근데 이제 그게 이제 문자로는 뭐 즉심이라는 것은 즉이라는 것은 바로 지금 당장이면 이런 뜻이니까 당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이제 문자로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제 그걸 문자로 그렇게 이해를 해봤자 그건 뭐 깨달음이 될 수는 없고 그러니까 당장 이 마음이라고 하는데 당장 이 마음이 뭔지 이제 이게 이제 한번 자기가 그 체험이 돼야 되는 거죠. 당장 이 마음이 부처다. 즉심이네. 즉이라는 것은 딱 붙어있다 말이니까 바로 지금 당장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즉심이라는 것은 뭐 바로 지금 이 마음. 근데 이 마음이 뭐냐고 하면 이제 이거지. 이건데 이걸 이제 한번 그 깨달아 봐야 되는 거지. 왜냐면은 이걸 우리가 생각을 가지고 지금 뭐 보는 게 마음이다, 듣는 게 마음이다, 움직이는 게 마음이다 고 막 이렇게 해 버리면은 그거는 생각이지 살아 있는 마음은 아니죠. 생각으로 그려낸 거하고 실제 살아 있는 마음하고는 천지 차이입니다. 예. 똑같은 마음은 마음인데 그게 천지 차이라고. 이게. 그러니까 생각으로 그려내고 말로서 이해하는 게 아니고 실제가 여기 이렇게 드러나고 이 실제가 체험이 되고 실제가 이제 깨달아져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즉심시불 이 말은 뭐 너무 평범한 말입니다. 뭐 당연한 말이고 당장 이 마음이 바로 부처다. 마음은 사실은 당장 이 마음 즉심밖에 없습니다. 과거심 불가득, 현재심 불가득, 미래심 불가득이라 했잖아. 그런 마음은 없다는 뜻이거든요. 마음은 과거의 마음이나 현재의 마음이나 미래의 마음은 없습니다. 즉심뿐이에요. 그러니까 당장 이것밖에 없다 이 말입니다. 이거는 과거도 아니고 현재도 아니고 미래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과거, 현재, 미래라고 하면 그거는 분별된 거지
이거는 분별되지 않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사실 마음은 이것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이제 기억 속에서 생각을 가지고 뭐 과거의 내 마음, 뭐 현재의 내 마음, 미래의 내 마음, 이제 그건 생각이지. 생각이고 실제로는 이것뿐인 것이. 실제는 이것밖에 없습니다. 이거는 여기에는 시간이라는 그런 분별이 없고 시간 개념이 없어요. 장소 개념도 없고 뭐 안이다 밖이다 뭐 여기다 저기다 그런 분별도 없고 뭐 언제냐 그러니까 여기는 뭐 어떤 분별이 없습니다. 그냥 바로 이거지, 바로 이거지. 이건 분별이 없죠. 그러니까 바로 요것이 이렇게 딱 분명해지면 우리는 이제 항상 지혜의 태양이 허공에 떠 있는 것 같다 그렇게 하는 거거든. 항상 예, 지혜가 밝아 있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이미 우리가 이렇게 다 갖추고 있습니다. 다 가지고 있어. 바로 이거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을 깨달음은 굉장히 어려운 게 아니고 굉장히 쉽죠. 쉬운데 항상 이 쉬운 깨달음을 가로막는 장애가 뭐냐면 생각이야. 생각을 또 우리가 너무 쉽게 해버리니까 너무 쉽게 생각을 따라가 버리죠. 그러니까는 지도문안이라고 그러잖아. 이게 더 어려울 게 없다 이게. 왜? 이 마음이니까. 이거 깨달았고 이게 통하고 이게 밝아지면 되는 거니까 없는 걸뭐 찾아라고 하는 게 아니고 늘 갖추고 있고 항상 있는 이걸 깨닫는 거니까 여기에 이제 이게 실감이 되는 거고 이게 이제 이렇게 밝아지는 거니까 어려울 거 없어요. 뭐 수행할 거 없습니다. 갈고 닦을 것도 없고 뭐할 일이 없습니다. 이미 이렇게 언제나 이렇게 허공의 태양은 항상 떠 있기 때문에 할 일이 없어요. 뭐 공부한다고 뭐할건 없고 이제 이것이 한번 이렇게 이제 하여튼 이거라 이거 받아야 돼. 이게 한번 딱 실감이 돼야 된다고. 여기 한번 통하는 거. 그냥 이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니까 아무것도 뭐할게 없어. 생각이 가로막는다. 그거는 이제 방패들 하는 얘기인데, 그럼 뭐 생각을 안 하면은 그러면 뭐, 이 법이 드러나느냐. 그런 게 아니에요. 생각을 하느냐, 안 하느냐하고, 이 법과는, 이 마음과는 상관이 없습니다. 생각을 해도 이 마음이고, 생각 안 해도 이 마음이기 때문에, 뭐 생각을 하냐 마느냐는 관계없고 단지 이제 생각을 가지고 찾지는 마라. 그거는 아니기 때문에 이제 그래서 이제 자꾸 생각을 조심하라고 하는 거고 이건 뭐 그냥 이겁니다. 바로 지금 이거예요. 즉심시불이라고 하는 게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 마음이 부처다 이 말이에요. 다른 부처 없다. 이것만 깨달아지면은 이것만 밝아지면은 이것만 실감이 되면은 그더 이상 아무것도 할게 없어요. 왜? 늘 있는 게이일 하나, 이거 하나밖에 없기 때문에 언제든지 요거 하나가 있을 뿐이거든요. 이 위에는 나머지 분별되는 거는 그냥 지나가는 일이에요. 지나가는 일. 거울 속에 영상과 같고 뭐물 위에 물결과 같다고 그냥 지나가는 거고 안 지나가는 거는 딱 요거 하나거든요. 지나가지 않는 것은 딱 요거 하나거든. 그러니까 지나가지 않는 이놈이 이제 이렇게 밝혀져야 되고 이게 실감이 돼야 되고 이게 이제 드러나야 되는 거지. 공부는 어려울 게 전혀 없어요. 할 무슨 방법 없습니다. 방법이 무슨 방법이 있습니까? 이미 다 갖추어져 있는데 부족하면은 그걸 이렇게 채우라 하고 뭐 방법을 얘기하지만은 이미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데 뭘 어떻게 할게 없거든요. 아무것도. 그래서 뭘 어떻게 하려고 하면은 도리어 어긋납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항상 하는 얘기가 찾으면은 없는데 찾지 않으면은 눈앞에 있다고. 원래 이렇게 다 완전히 갖추어져 있는 거거든요. 이겁니다. 근데 이제 이게 이렇게 깨달아지지 않으면은 한번 이게 실감이 되지 않으면은 아무리 이렇게 갖추어져 있어도 전혀 이거를 알 수가 없고
전혀 모르고 그냥 엉뚱한 짓을 하면서 망상 속에서 사는 거예요. 이제 그게 참이 법이 희한한 거죠, 이게. 그래서 즉심시불이라, 바로 이 마음이 부처라 하니 좀 깨우쳐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육조가 말하기를 앞 순간에 생기지 않으면은 마음이요, 뒤 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처다. 이거는 생기고 사라지고 하지 않습니다. 뭐 반신계에서도 이걸 불생불멸이라고 얘기를 했잖아요. 다른 건 다 생기고 사라지고 생기고 사라지고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도 일어나고 사라지고 느낌, 감정, 뭐 기분, 눈에 보고 귀로 듣고 하는 게 전부 일어나고 사라지고 하는데, 요거 하나는 그렇지가 않아요. 요거 하나는. 요거 하나는 모든 생기고 사라지는 것의 배경이라고 해야 되나? 바탕이라고 해야 되나? 뭐 그렇게 말할 수도 있겠는데, 막 근데 말은 말이고, 말은 필요 없고. 하여튼 요거 하나는 절대로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고 항상 그대로입니다. 이건 아무리 시간이 오래 흐르고 뭐 어디를 가서 무슨 짓을 하더라도 이게 달라지지는 않습니다. 이제 이걸 생기지도 않고 사라지지도 않으면 그게 바로 마음이고 부처다. 이제 이걸 가르치는 거예요. 요거거든. 근데 우리가 뭘 알아차린다, 뭘 본다, 관한다, 뭐 그렇게 하는 거는 그건 다 생기고 사라지고 하는 법이기 때문에 생멸법이지. 깨달음이 아닙니다. 깨달음은 불생불멸법이지 생멸법이 아니에요. 뭐 안다 모른다 뭐 본다 안 본다 그런 게 아니거든 이거는. 그 바로 지금 이거라고 바로 이거. 딴데 있는 게 아니고 언제나 있습니다. 언제나 있어서 변함이 없는 겁니다. 바로 이거죠. 바로 이거라고. 여기만 한번 요것만 와닿으면 돼요. 요것만 바로 지금 이거거든요. 바로 이거 이미 이 속에 있습니다. 이미 완전히 갖추고 있습니다. 육조가 그 앞에 나왔잖아요. 오조홍인의 금환경 가르침을 듣고 두 번째 깨쳤을 때 그때 홍인한테 한 얘기가 그거잖아. 아니 이게 원래 이렇게 완전히 갖추어져 있을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그게 첫 마디잖아. 예. 원래 이렇게 갖추어져 있었을 줄을 어떻게 상상이나 했겠습니까? 이래. 할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번뇌를 버리고 뭐 보리를 취하는 게 아닙니다. 번뇌다 보리다 하고 분별하는 그놈이 망상이거든요. 그러니까 뭘 취하고 버리고 할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야, 바로 이거, 바로 이거라고. 하여튼 좋아하고 싫어하고 취하고 버리고 그게 그렇게 하는 그게 바로 망상이야. 그게 분별이잖아요. 분별이 망상이지. 분별을 중에 뭐 망상이 있고 망상 아닌 게 있고 그러는 게 아닙니다. 분별하는 것 자체가 우리가 뭘 분별하고 알아차리고 하는 것 자체가 망상이에요, 그게. 이거는 분별하고 관계가 없는 겁니다. 뭐 분별 안 한다고 해서 그럼 뭐 그런 뜻도 아니고 금강경도 그런 얘기 했잖아. 상으로는 열애를 볼수 없다 그래 해놓고 그 다음에 상이 아닌 걸로도 열애를 볼수 없다 그 말도 있잖아요. 거기에 상이라는 게 분별이거든요. 분별한다 분별하면은 열애를 볼수 없어. 그렇지만 분별 안 한다고 열애를 볼수 있느냐? 아니다. 왜냐하면 분별 안 하는 것조차도 사실은 분별이거든. 내가 분별하지 말아야지. 그럼 그것도 분별이거든요. 그런 게 아니고 지금 이거라고 이거. 이거라고. 뭘 어떻게 할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자기가 판단하고 행동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거라고. 이미 언제나 이렇게 갖추어져 있는 거란 말이에요. 완전하게. 자기 스스로가 행동하거나 판단하거나 해야 될 일이 전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길이 없고 방법이 없는 거예요. 뭘 수행한다 그러면 뭘 자기가 뭘 하는 거잖아. 뭘 어떻게 이렇게 하면 저렇게 될 것이다. 이런 식으로. 그런 거는 인가법입니다. 그러나 불법은 비인비과 경전에도 분명히 나오죠. 인가법이 아니에요, 이거는. 원인도 아니고 결과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뭘 어떻게 해서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는 건 아닙니다. 그런 수행이 바로 소성의 수행이고 외도의 수행입니다. 그렇게 하는 게 아닙니다. 이미 이렇게 언제나 완전하게 이렇게 갖추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법은 아무런 본래 법에는 아무 허물이 없는데 사람이 스스로 자기를 속이고 있는 겁니다. 항상 허물은 그렇게 돼 있는 거예요. 법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 마음은 본래 아무 문제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마음이 본래 부처라. 마음은 본래 아무 문제가 사람이 자기가 망상을 마음을 내 가지고 이래 해볼까 저래 해볼까 하고 이거냐 저거냐 그 바람에 모든 게 망가져 버려요. 말하자면 망상이 돼 버려요. 이겁니다. 요 바로 지금 이겁니다.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뭘 한다 그러면 이거 그런 걸 우리가 호리유참은 천지연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할 일이 없어. 그냥 이거라고 이거. 바로 이겁니다. 바로 이거.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이래볼까 저래볼까 이거냐 저거냐 그게 망상이에요. 그게. 그것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공부가. 이겁니다. 이거. 아무것도 할게 없습니다. 바로 이거예요. 바로 이거. 언제나 언제든지 이미 이렇게 이미가 아니라 항상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완전히 드러나 있고 바로 이겁니다. 항상 이렇게 원만 구족해 있고 아무 문제가 없어요. 바로 이거라. 근데 자기가 뭘 어떻게 알려고 하거나 이래볼까 저래볼까 얻으려고 하거나 그것 때문에 안 돼. 그게 망상이거든요. 이게. 바로 이겁니다. 그 얘기예요. 앞순간에 생기지 않으면 마음이고 뒤순간에 사라지지 않으면 부처다. 모든 모습을 이루면 마음이고 모습을 다 떠나면 부처다. 이제 마음은 거울에다가 비유를 하듯이 뭐 모든 모습이 다 나타나 있죠. 근데 이제 그 모습에 따라가면은 그 중생이죠. 그 모습으로부터 자유로우면은 부처죠. 그 말입니다. 마음은 거울과 같아가지고 항상 이 세계가 드러나 있죠. 이렇게. 근데 우리는 따라가 버리죠. 뭐, 이 모습에 따라가 버리지. 눈으로 보이는 모습만 얘기하는 게 아니고, 색, 수상, 행식, 그죠? 뭐, 모든 게다 포함이 됩니다. 느낌, 감정, 생각, 기분, 의식, 전부 다. 육식, 칙식, 팔식이 다 포함이 돼요. 그래서 따라가 버리면은, 모습을 따라가 버리면은, 이제 중생심이고, 우리가 여기 한번 딱 이게 실감이 되면은 비록 세계가 나타나 있지만 아무것도 없습니다. 세상이 다 있어. 색수상 행식이 다 있다고. 근데 공이요. 아무것도 없다고. 이거는 여기에 개합을 해야 자기가 그렇게 그게 그런 진실이 실감이 되고 그게 진실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에 개합이 안 되면은 색수상 행식이 따로 있는데 요 색수상 행식을 싹 걷어내야 깨끗한 공이 있다고 막 이래 돼 버리는 거라. 그게 망상입니다. 그렇게 안 됩니다. 거울이 있는데 거울을 보니까 온갖 모양이 나타나 있어 가지고 뭐 굉장히 복잡해. 깨끗하지가 않아. 맑고 투명하지도 않고 텅 비어 있지도 않고. 그러면 거울 속에 있는 모습을 다 걷어내면은 그게 텅 비어 가지고 그게 본래 거울입니까?
거울 속에 아무 모습도 비추지 않으면 그건 거울이 아니에요. 그냥 뭐 거울 아닌 그냥 돌멩이나 무슨 철판이나 이것밖에 안 되는 거지. 거울이란 걸 항상 비추고 있습니다, 모습을. 그래야 그 거울이지. 마음도 마찬가지요. 그러니까 모습이 텅비 공이 따로 있는 게 아닙니다. 모습이 드러나 있는데 이제 공이 있다. 그렇게 이제. 근데 뭐 우리가 이치적으로 이렇게 설명할 수 있지만 이런 이치적인 설명은 실제 소용이 없어요. 자기가 우리 마음이 원래 그렇게 말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자기가 여기 이걸 실감을 해봐야 돼. 실감을 하면은 그동안 자기를 얽어매고 자기를 붙잡고 자기가 거기에 끄달리고 해서 힘들고 괴롭고 어쨌든 귀찮고 좀 벗어나고 싶었던 이 세상 모든 일이 씻은 듯이 싹 사라져 버립니다. 아무것도 없어요. 눈앞에 나타나 있지 않는 게 아니고 눈앞에 있는 세상은 그대로지. 그런데 자기 마음에서 모든 것이 고마워 없어져 버리라. 없어져 버려요. 그러니까 세상 그대로 있는데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이런 경험이 반드시 있다고. 이걸 경험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이것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사실 그냥 소용이 없지, 그만. 요거를 체험을 해보면은 저절로 아는 거니까. 저절로 자기가 뭐, 아무 일이 없네? 아무렇지도 않아. 지금까지 세상이 막 힘들고 괴롭고 온갖 뭐 장애물들이 있었는데 아무것도 없어, 그만. 이래 돼 버리거든. 누가 치운 것도 아니에요. 그냥 없는 거예요, 원래. 치워서 없는 게 아닙니다. 잊어버려서 없는 것도 아니고, 그냥 다 있는데 보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책이 공이라고 그러는 거고, 공이 책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이제 자기가 한번 경험해 봐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모습을 이루면 마음이요, 모습을 떠나면 부처라. 이게 모든 모습이 이루어져 있지만은 이제 거기서 다 벗어난다 이 말입니다. 이런 이 법을 다 말하려고 하면은 뭐 끝도 없으니까 다 말할 수는 없고 간단하게 이제 그 개송을 하나 말하겠다.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고 하고 이 부처를 일러 선정이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면 의식이 깨끗하다. 이제 뭐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는데 지혜니 선정이니 하고 따로 이름을 붙일 필요가 없습니다. 방편으로 이렇게 해놓은 거예요. 왜 이런 방편을 썼느냐 하면은 그 전에 항상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밝힌다 하는 그런 가르침들이 있었기 때문에 그 말을 빌어서 방편으로 쓴 겁니다. 실제 이 경험에서는 선정과 지혜라는 것이 따로 나타나지도 않고 분별되지도 않습니다. 그냥 하나의 깨달음이죠. 하나의 실상이고, 한개 마음이고, 말하자면 이한개 세계입니다. 근데 이제 그거를 어떤 면을 가지고, 어떤 의미를 가지고 이제 얘기를 해보면은, 아, 이게 이런 면에서는 선정이라고 할 거고, 이런 뜻에서는 지혜라고 할수 있다. 이렇게 이제 이름을 붙일 수가 있겠죠. 그게 그런 겁니다. 근데 구태여 그런 이름을 붙일 필요는 없습니다. 오히려 그런 이름을 붙여놓으면 또 우리가 선정을 분별하려고 하고 지혜를 분별하려고 해서 도리어 공부에 방해가 됩니다. 정해등지라 하는 이제 말을 우리가 많이 듣죠. 지혜와 선정이 동등하게 갖추어진다 이런 말인데. 그거는 그 전에 수행을 해왔던 그런 선정을 닦고 지혜를 배운다는 그런 소위 그 계정의 사막 그
그런 방편에 이제 말하자면은 대응해서 하는 소리에 불과한 겁니다. 실제로 이제 여기에 또그 우리가 이 대성법의 도덕법이라는 것은 지혜와 선적을 하나씩 하나씩 갖춰가는 게 아니고 그런 게 아닙니다. 단번에 모든 것이 알맞게 되는 겁니다. 단번에 모든 게딱 알맞게 되는 거지 하나씩 하나씩 챙겨가는 게 아닙니다. 그게 이제 소승과 다른 점이란 말이에요. 소승은 뭐 하나씩 하나씩 뭐 욕망을 극복하고 뭐 육체를 극복하고 뭐 의식을 극복하고 뭐 공을 깨닫고 저거 삼계를 얘기를 하잖아요. 근데 그거는 아직 중생 세계입니다. 그렇게 하면은 이 대승 도노법이라는 것은 불이 법문이 단번에 딱 갖추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불이 법문이 단번에 갖추어지기 때문에 불이 법문이기 때문에 뭐가 선정이고 뭐가 지혜고 하는 그런 의식이 전혀 없습니다. 그냥 모든 이제 과거하고 달라져 버리죠. 아무 일이 없고 뭐 모든 것에서 벗어나고 뭐 편안하고 뭐 걸림이 없고 저절로 늘 이렇게 안정이 돼 있고 왔다 갔다 하지 않고 깨어 있고 그러니까 이제 선정과 지혜는 기본적으로 안정되어 있음과 깨어 있음 두 가지를 이제 두 가지 측면만 얘기를 하고 있는 거거든요. 정이라는 것은 늘 안정이 되어서 마음에 헐떡거림이 없는 겁니다. 마음이 뭐 왔다 갔다 하고 막 시끄럽게 헤매고 다니고 이런 게 없는 거라 항상 안정이 돼 있어. 아주 태산처럼 흔들림이 없이 안정이 딱돼 있는 게 이제 그걸 선정이라고 그러는 거거든. 그다음에 지혜라는 것은 이 눈앞이 밝은 말하자면 이렇게 밝게 깨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경계를 따라가지 않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그두 가지 뜻으로 씁니다. 선정과 지혜라는 것은. 그 양측면이 이제 있기 때문에 이 공부에 뭐 그것만 있는 건 아니고 뭐 편안하다 뭐지 뭐살것 같다 뭐 이제 여러 가지 이제 뭐 장애가 없다 뭐 여러 가지 얘기할 수 있는 게 많이 있지만은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뭐 선정과 지혜 두 가지를 많이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근데 그런 것은 자기가 이렇게 체험을 해보면은. 처음 했을 때는 아무 생각이 없죠. 아무것도 분별할 필요도 없고. 분별하면 안 됩니다, 그때는. 분별을 벗어나서, 이 세계, 우리가 중생과 부처의 눈이 어떻게 다르냐 하면은, 중생의 눈은 모든 걸 분별해서 봅니다. 조각조각 나누어서 본다고. 그게 중생의 눈입니다. 부처의 눈은 모든 걸 하나로, 아무것도 나누지 않아. 그냥 통째로만 본다고, 통째로. 아무것도 나누질 않습니다. 통째로 그대로가 싹 들어와, 온 세계가. 그래서 전혀 아무것도 분별하지 않는데 모든 것이 밝아진단 말이에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입니다. 아무런 불안감이 없어요. 깜깜하게 어두운 것도 아니고. 그러니까 그게 이제 부처의 눈과 중생의 눈이 그렇게 다른 겁니다. 그게 이제 지금까지 중생의 눈으로만 살다가 이제 하나로서 세계를 분별하지 않고 이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이렇게 이제 수용하는, 소화시키는 그런 눈을 갖추었으면은 이제는 여기에 이 눈을 좀 가르고 닦아야 되거든요. 분별 없이 세계를 살아가는 세계의 실상을 그대로 소화시키는 이 눈을 익숙하게 해야 돼. 이게 밝아져야 되니까. 이거는 아직 서툴고 체험했다 하더라도 분별하는 거는 이미 수십 년을 해왔기 때문에 너무 익숙하고 그러니까 체험했다 하더라도 또다시 분별에 떨어지는 경우들이 많고 그 분별심 때문에 여전히 이 한계 눈이 이 선사들은 일처간이라고 그래 일처간 눈이 두 개가 아니라 하나뿐이다 이렇게 해가지고 두 개의 눈이 있는 게 아니라 눈이 하나밖에 없다고 그러는 겁니다. 그 이제 분별하는 눈과 분별하지 않는 눈.
우리가 그 장자에 보면은 그런 얘기 있잖아요. 질서와 혼돈이라는 말이 거기 나오거든. 그러니까 중생은 이 세계를 질서로 봅니다. 질서로. 질서로 본다는 것은 모든 것을 그래 질서정연하게 분별해서 이해를 하는 걸로. 그게 중생의 눈이란 말이야. 근데 그거는 세상의 실상을 다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가지고는. 세계의 실상, 세계는 그렇게 분별되어 있는 세계가 아니고, 우리 육체가 손가락, 발가락, 무슨 뭐 손발, 팔다리가 지멋대로 노는 게 아니고, 완전히 하나가 되어서 놀잖아요. 이게 이제 지가 발은 발대로, 손은 손대로 지멋대로 놀면 이거는 정상적인 육체가 아니고 병든 거죠. 고장이 난 거죠. 육체에 있는 모든 세포가 완전히 하나가 돼가지고 움직일 때 이게 건강한 겁니다. 제대로 돌아가는 거고. 마음도 마찬가지예요. 응? 마음이 분열이 돼가지고, 그만, 지멋대로 모든 게 이렇게 놀면은 그게 병든 마음이에요. 고장난 마음이에요. 그게 중생심이라고. 그게 전부 이제 나름으로 생각으로 질서를 만들어가지고 이해를 하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세계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계도 마치 우리 육체처럼 하나의 세계고 하나로서 이렇게 굴러갑니다. 두 개가 아닙니다. 질서 있는 세계가 아니고 혼돈의 세계입니다. 세계의 본질은 이게 혼돈이라는 것은 어지럽다는 뜻이 아니고 나누어져 있는 게 아니라 하나란 뜻이에요. 이게 한 덩어리라고 한 덩어리. 그걸 우리 불교에서는 뭐라고 얘기하느냐? 연기법이라고 그런다고. 세계는 하나로서 떨어져 있지 않다는 그 말이 바로 연기고, 불이라는 말이고, 중도란 말입니다. 이게. 연기를 잘못 이해하는 사람들은 원인과 결과로 이해하는데, 연기는 원인과 결과가 아닙니다. 원인과 결과, 인과법이 아닙니다. 연기법과 인과법은 뜻이 전혀 다릅니다. 연기법이라는 것은 이 세계의 모든 것이 서로서로 떨어질 수 없다. 그게 연기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불이법이 되고 연기적 불이요 중도요 공이라고 그러거든. 그러니까 떨어질 수 없으니까 불이고 분별되지 않으니까 공이고 양쪽이 없으니까 중도라고 그러는 겁니다. 양쪽으로 분별이 안 되기 때문에. 불교에서는 우리가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는데, 장자로 치면은 이제 장자 혼돈. 세계는 하나의 세계로서 우리가 인간의 머리를 가지고 분별해가지고 다 나눌 수 없습니다. 생명이 죽어버립니다. 그렇게 하면은. 살아있지를 못해요. 살아있는 세계는 절대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죽은 세계, 이제 우리가 분별한 건 죽은 세계지. 망상 속의 세계고. 뭐, 이렇게도 이제 얘기할 수 있는데, 이건 뭐, 방편의 말입니다. 어쨌든, 부처의 눈은 이 세계가 통째로 그대로 하나로서 항상 이렇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니까 분별을 하면, 생각을 하면, 이거는 망상이 되는 겁니다. 통째로 하나로 드러나 있는데 모든 것이 제자리에 다 있습니다. 질서정연. 그런 면에서는 오히려 이 혼돈이 바로 질서정연한 거죠. 모든 게다 제자리에 다 있어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건 뭐 얘기할 필요도 없는 거고. 어쨌든, 하나예요, 하나. 나누어 우리가 분별될 수 있는 세계가 아닙니다. 하나는 주관객관으로도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 하나로 통할 때는 내가 법을 안다 이런 구조가 되질 않습니다. 나라는 게 없어요. 따로 안팎이 나누어져 있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예요. 그냥 하나. 안팎이 따로 나누어져 있지 않기 때문에 당연히 법이 따로 없고 마음이 따로 없습니다.
그냥 이게 하나입니다. 하나.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각할 수 없고 분별할 수 없는 겁니다. 이게 불이법이고 이게 중도입니다. 공인 거고. 허공을 나눌 수 있습니까? 생각이 허공을 나누죠. 허공은 본래 나눌 수가, 나눠지지 않죠. 하여튼 이겁니다. 이 일 하나. 그러니까 그렇게 분별하는 그것만 한번 확 우리가 이렇게 극복이 되는 그 체험만 하면은 그게 이제 깨달음이지 딴 건 없어요. 두 개, 둘로 나누어서 보는 그 눈이 둘이 아닌 하나로서 불이로 보는 눈으로 확 바뀌는 겁니다. 이게 그런 경험이에요. 이게 체험이라고 하는 거는. 그러니까는 항상 깨달음을 불이 중도라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겁니다. 이일 하나, 요 하나. 생각으로는 절대로 할수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가 됩니다. 이 지금 이거 하나가 된다고 얘기해. 이게 하나거든, 이게. 나누어지지 않습니다. 예. 그냥 나누어지지 않는 하나를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뭐 지혜를 얘기를 하고 선정을 얘기하고 장애 없음을 얘기를 하고 또 깨끗함을 얘기를 하고 편안함을 얘기를 하고 뭐 여러 가지 얘기를 할수 밝음을 얘기하고 그거는 이제 생각을 가지고 다시 이거를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겁니다. 근데 그럴 필요가 없습니다. 실제로 이걸 탁 체험하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도 없고 아무것도 분별할 필요도 없고 그냥 아무 생각이 없는데 모든 게다 제자리에 있어. 모든 게다 밝혀져서 의문이 없어. 이게 지혜입니다. 아무것도 생각을 하지 않는데 모든 게다 밝혀져서 의문이 없다니까. 이게 지혜예요, 이게. 이게 반야라고 하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알겠다 하는 그건 지혜가 아닙니다, 그거는. 그거는 지식이고 망상이고 어리석음이에요. 밝지가 않습니다. 아무런 분별 없고 생각 없는데 모든 게 제자리에 딱 있어서 분명해. 전혀 의문스러울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지혜라는 것은 겉으로 드러나는 건 아무것도 없는데 어떤 질문이 있거나 뭐 경계가 나타나거나 하면은 저절로 거기에 알맞게 딱 대응이 되는 겁니다. 이게 지혜라고 하는 겁니다. 예. 그러니까 아무것도 알고 있는 건 없는데 어떤 문제를 제시하더라도 다 풀어낸다 이겁니다. 이게 지혜죠. 지식과 지혜를 혼동하면 안 됩니다. 반드시 여기에 개합을 해야 이런 지혜가 나타나는 겁니다. 이 마음을 일러 지혜라고 하고 이 부처를 일러 선정이라고 한다. 선정과 지혜를 평등하게 하면 의식이 깨끗하다. 우리 의식은, 우리 중생의 의식은 안 깨끗해요. 왜냐하면, 의식이라는 게 안이비설신의 육식에다가 70, 80까지 있잖아요. 이제 80은 막 장식이라서 숨겨져 있는 거니까 막 그건 내버려두고 70까지는 우리가 보통 다 아는 거거든. 눈으로 보고서 아는 거. 식이란 걸 기본적으로 알식자니까 안다라는 겁니다. 눈으로 보고 아는 거, 귀로 듣고 아는 거, 냄새 맡고 아는 거, 맛보고 아는 거, 감촉하고 아는 거, 그 다음에 생각이나 감정이나 느낌 이런 걸 통해서 아는 거, 그 다음에 칠식은 뭐야? 나다 하는 겁니다. 나라 하는 걸 이상하게 막연하게 항상 의식을 하고 있어요. 그게 나타나. 이게 이제 칠식이죠. 팔식은 이 모든 것은 밑바탕이 되는 거니까 막 그건 굳이 말할 필요가 없는 거고. 그러니까 거기에 우리가 자꾸 그런 게 나타나니까 뭐 눈에 보이면 눈에 보이는 거 따라가 버리고 생각 일어나면 생각 따라가고 느낌 감정 일어나면 그거 따라가 버리고 나다카마고 나다라는 그 식에 딱 집착을 해 버리고 이게 이제 중생심이거든요. 그게 깨끗해진다 이겁니다.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뭐가 보이든가 들리든가 뭐 나다라는 생각이 일어나든가 무슨 일이 그런 의식이
발동을 해도 아무것도 없다 이겁니다. 아무것도 없고 아무 일도 없어가지고 그냥 뭐 아무 걸릴 게 없어요. 하물건도 없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거는 자기가 이렇게 계약을 해보면 막 저절로 아는 건데 굳이 말할 필요도 없는 건데 선진과 지혜를 평등하게 한다는 것은 이제 여기에 딱 제대로 계약이 되면은 제대로 딱 들어맞게 되면은 의식이 깨끗하게 된다. 이 법문을 깨닫는 것은 그대의 습성으로 말미암는다. 습성이라는 것은 이제 습이죠, 습. 뭐 망상하는 습. 습 때문에 우리는 분별하고 망상하고 그 모양을 분별심을 따라가는 그 습에 굉장히 괴로움을 당하죠. 맨날 끄달리는 게 싫으니까. 그러니까는 끄달림이 싫으니까 이 공부를 하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벗어나고 싶어 가지고. 그러니까 우리가 아파야 병을 치료할 수 있듯이 습성이 있어야 이제 병은 치료가 되는 거죠. 예. 무명이 어둠이 있어야 밝음도 있는 거지. 어둠이 없으면 밝음도 없죠. 그렇게 이런 얘기 하는 겁니다. 습성의 작용은 그 본래는 무생이니 둘을 함께 닦는 것이 옳다는 것은 이제 습, 끄달리는 습, 생각 따라가고 늘 감정, 기분, 욕망 뭐 이런 거 따라다니는 습. 이 습도 우리가 여기에 개합을 하면은 사실 그것도 원래 아무 없는 겁니다. 그게 없는 건데 이제 막 하던 거 이상하게 막 그건 뭐 설명할 수가 없죠. 그게 막 그건 또 이제 그렇게 우리가 습에 이렇게 사로잡혀 있는데 근데 이제 진실로 여기에 제대로 개합하면은 습 자체도 결국 허망합니다. 없어요 그런 게. 그러다 보면 이제 습이 뭐 가벼워지고 습에서 좀 이렇게 벗어날 수도 있고 또 설사 100%안 벗어나더라도 습 자체가 허망하기 때문에 뭐 크게 이제 문제가 되질 않죠 이게. 그래서 습성은 본래 무생이니 둘을 함께 닦는 것이 옳다 하는 것은 이제 습도 이제 습관적으로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고 이제 끄달리고 하는 이것도 결국에는 어쨌든 다 극복이 되고 조복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뭐 우리가 습이라는 게 자기가 뭐 좋아하는 게 있을 수 있잖아요, 그죠? 난초 키우는 걸 좋아한다, 뭐 이런 것도 있잖아, 뭘 좋아한다. 그런 거 좋아하는 그 습이 이제 사실 이쪽 공부를 해서 여기에 그 하면은 막 옛날처럼 그렇게 크게 막 그게 집착을 하진 않지만은 그래도 뭐. 자기가 이제 좋아했기 때문에 오랫동안 그 눈길이 가고 손길이 가고 할 수는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게 이제 이 공부가 이제 더 깊어지고 갈수록 이제 자꾸 이제 다 조복은 돼야 돼요, 그게. 이게 조복이 안 되고 여전히 계속 끄달리고 있다면은, 그거는 이제 여전히 번뇌가 있는 거니까, 그건 공부가 문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이 법에서 이제 이 법계 실상을 보는 이제 그런 그 눈이 갖추어지면은 뭐 예를 들어서 난초 같은 그런 취미생활 말고 일상생활 속에서 어떤 습관적인 것도 있잖아. 예를 들어서 뭐밥 먹을 때 어떤 습관, 뭐 세수할 때그 사람만이 가진 습관, 뭐 그런 것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굳이 고칠 필요는 없는 거죠. 그냥 별 문제가 없는 그 끄달린다기보다는 뭐 하나의 습관적인 행동이니까 이제 그런 행동들은 그냥 그대로 육체의 습관들은 그대로 이제 우리가 밥을 안 먹을 수도 없고 뭐 세수를 안할 수도 없는 거니까 근데 이제 사람마다 자기 나름의 그런 그게 있다고 그게 방식이랄까 어떤 습관적인 게 이제 그런 것들은 뭐
그냥 그대로 가는데, 다만 이제는 그게 이제 그런 모든 것들이 이제 의미가 없죠. 의미가 없지만은 어쨌든 뭐이 육체를 가지고 세상을 사는 동안에는 안할 수가 없는 일들이니까 그대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지만은 그건 여전히 뭐별 의미는 없습니다. 그러면 이제 뭐안 해도 되는데, 예를 들어서 끌어안이는 거, 뭐 술을 좋아한다, 중독성 있는 것들 있죠. 이렇게 뭐 술이나 담배나 하여튼 뭔가 쾌락적인 거, 의지되는 거. 그러니까 쾌감의 어떤 의지라는 문제입니다. 의지. 중독성이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거기에 의지하고 있다는 거죠. 거기에 의지를 해야 된다는 거죠. 그거는 사라집니다. 그게 안 사라지면은 이건 공부라고 할 수가 없죠.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게끔 됩니다. 완전히 말 그대로 자제가 돼, 자제. 스스로 존재하지,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게 된다고. 예. 자유자재, 자재란 말이 그 말이거든요. 어디에도 의지하지 않는다,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스스로 존재한 데에서 자재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것도 의지할 필요가 없어집니다. 그 점이 이제 우리가 이 공부를 해서 자유를 얻느냐, 아직 뭔가에 의지하고 끄달리고 있느냐, 이제 그건 뭐 확실히 차이가 있죠. 그거가 안 되면은 여전히 뭔가에 의지를 하고 살고 있다면은 그건 뭐 아직 자유를 제대로 얻지 못한 거고 해탈도 제대로 안된 거죠. 어디에도 의지할 바가, 그래서 무주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머무는, 의지한다는 거는 거기에 머물러서 의지하는 거죠. 어디에도 의지함이 없고 무엇에도 머물지 않는다. 이것은 이제 확실하게 됩니다. 대개 이제 뭐 우리가 이 범부들은, 범부 중생들은 사람한테 의지하죠. 물질에 의지하죠. 또 어떤 사람은 명예에 의지하고 뭐 권력에 의지하고 뭐 의지, 나는 지식에 의지하고 어쨌든 나름으로 다 의지하는 바가 있어요. 그런 것들이 또 이제 뭐 어떤 사람 술에 의지하고, 그죠? 뭐 약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 그 의지하는 자기 취미생활에 의지하는 사람도 있고, 나름 다 의지하는 바가 있거든. 그 의지하면 거기 편안하고 거기서 쉴 수가 있으니까. 근데 이제 우리가 중도에 계합을 제대로 하면은 그럴 필요가 없어집니다. 아무 것에도 의지하지 않게 됩니다. 모든 것에서 자유롭게 됩니다. 이게 안 되면 자기 그 공부란 거 헛거지, 그거는. 자제하지 못하면은 헛거죠. 그러니까 무엇에도 의지하지 않게 되니까 이제 그야말로 모든 끈이 다막 끊어져 버린다 할까? 이제 그런 자유가 있죠. 그래서 무주, 어디에도 머뭄이 없다, 그렇게 얘기를. 하여튼 이제 그런 어쨌든 의지함이 없는 대자유입니다. 그러니까 그거를 스스로가 이제 자기를 돌이켜 보면 되는데, 이것도 그렇게 쉽게 안 됩니다. 뭐 주위의 사람들한테 정서적으로, 감정적으로 대부분 의지를 하고 살거든요. 그걸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많은 시간이 필요하고 그게 쉽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뭐 그냥 대충 다 그렇게 의지해서 살죠. 근데 이제 진정한 자유를 얻으려면은 모든 의지하는 심리, 그게 사라져야 됩니다. 예. 근데 이제, 그러니까 보통 이제 범부 중생들은 항상 보면 옆에 자기가 의지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없이 이제, 물론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 산속에 자연인이라고 혼자 사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거는 이제 뭔가 설정해 놓고 있을 겁니다. 자기가 뭔가 의지하는 바가 또 있을 거예요. 자기 스스로 남이 아니라 만들어 놓은 게 있을 거예요. 그런 게 없어지지 이제 그 습성을 닦는다는 게 바로 그런 뜻입니다. 의지하는 습성에서 이제 벗어나는 거죠. 어쨌든 뭐그 이제 의지하는 습성 자체를 뭐 내가 의지하는 습성 벗어나야 되겠다 이렇게 하는 건 아니고 요 법, 이법 자체가 무주법이요, 무상법이요, 무쟁법이고 무언법이고 우리가 그런 얘기하잖아. 무주, 무상, 무념, 무쟁, 무언, 그다음에 무의, 의지하지 않는 법이거든. 이법 자체가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 법만 이렇게 확실하고 분명하게 하고 하면은 섭은 저절로 가벼워져요. 섭은 저절로 가벼워지는 겁니다. 섭을 닦는다는 게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섭을 상대할 필요는 없습니다. 법만 확실하게 하면은 늘, 법만 확실하게 하면은 저절로 이렇게 다른 망상, 섭이라든지 그런 것들은 저절로 가벼워집니다. 그래서 근본을 바르게 하면은 말단은 손댈 필요가 없다고 하는 게이 공부입니다. 이게 항상 모든 선사들이 그렇게 얘기하죠. 근본을 바르게 할뿐 말단은 손댈 필요가 없다 하는 겁니다. 이 법만 분명하게 하면은 이것만 바르게 이것만 확실하게 하면은 저절로 과거의 습은 이제 가벼워지고 이제 이 자유자재함 아무 길 없는 이 법이 이제 또 힘을 얻게 되고 이게 밝아지는 거죠. 공부한 사람은 오직 법 하나만 쳐다볼 뿐이고 자기의 섭이라든지 이런 걸 돌아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거 돌아볼 필요 없어요. 없고 그냥 법 하나만 이렇게 더 확실하게 더 분명하게 그렇게 하면 되는 겁니다. 법회가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개성을 지어 찬탄하였다. 말을 듣자 깨닫는다 하는 것은 뭐 깨달음은 항상 이 깨달음은 우리 선에서의 깨달음은 항상 말을 듣고 깨닫는 겁니다. 수행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좌선에서 깨닫는 게 아니고 뭐 무슨 뭐 다른 어떤 수행 방법을 통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설법하는 말 한마디 듣고 깨닫는 겁니다. 항상 그렇습니다. 항상. 그러니까 깨달음이라는 것은 어떤 선지식의 설법을 들어야 돼요. 그 설법을 듣다 깨닫는 거기 때문에 수행해서 깨닫는 게 아닙니다. 법회가 말을 듣자마자 크게 깨닫고는 개성을 지어 찬탄하였다. 이 마음이 원래 부처이지만 깨닫지 못하면은 스스로 어긋난다. 본래 부처이지만은 깨닫지 못하면은 완전히 항상 헤매고 다니죠. 나는 선정과 지혜라는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아서 만물을 떠나리라. 아마 이런 말은 할 필요가 없는데. 하여튼 여기에 통할 때는 선정이니 지혜니 하는 그런 분별심을 내면 안 됩니다. 그런 분별심을 내면 안 됩니다. 절대로. 그냥 여기에 통하면은 불이법입니다.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습니다. 아무것도 분별할 게 없고 생각할 게 없어요. 그냥 하나로서 다 통합니다. 하나로서 다 그냥 그대로 통하지. 선정이 따로 있고 지혜가 따로 있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들은 별로 좋은 말이 아니에요. 선정과 지혜라는 원인을 알았으니 둘을 함께 닦는다 하는 이거는 이전에 그렇게 다 습관적으로 그렇게 해왔던 그걸 막 그냥 답습하는 건데 좋지 못한 말입니다. 실제로 여기에 통할 때는 불이법입니다. 불이 중도에 통할 때는 아무것도 분별할 것도 없고 생각할 게 그런 게 일절 생기지 않습니다. 그냥 온 세계가 하나로서 통째로 있는 그대로 통하는 겁니다. 우리가 육체도 그렇잖아요. 육체도 아플 때는 내가 손이 아프면 아 내가 손이
이렇게 정상적으로 돼야지라고 이제 그걸 자꾸 신경을 쓰지만은 몸 전체가 건강할 때는 뭐 손, 팔다리, 머리, 뭐배 하나하나 분별해서 우리가 움직입니까? 아무 분별이 없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손을 움직인다고 손을 분별하지 않고, 뭐 음식 소화시킨다고 위장을 생각하지, 아무 분별 안 합니다. 모든 게 하나가 돼가지고 저절로 완벽하게 움직여줍니다. 그게 건강이지. 만약에 고장이 나면은 그게 분별이 돼. 그죠? 소화가 안 돼. 위장이 고장이 나서. 그러면 그건 분별이 돼. 고장이 안 나고 정상적으로 움직이면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분별하는 것은 이미 그건 고장난 거고. 고장나지 않은 정상에서는 전체가 하나로서 움직이기 때문에 분별이 되지 않습니다. 육체도 마찬가지, 뭐다 원리가 다 똑같아요. 마음도 그렇고. 마음도 뭔가를 분별하고 이해하고 하면 이 고장 나 있는 거예요. 그 부분이 정상이 아니라고. 그게 건강한 마음은 그런 거 없습니다. 그냥 완벽하게 하나가 돼서 모든 게 분별 없이 그냥 다 원만하게 돌아가지. 그래서 그 법성계 제1절 법성 원용 무이상, 법성은 원용, 완전히 하나가 돼서 돌아가가지고 이상 분별되는 게 없다.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우리 불의 중도란 것은 분별을 떠나는 것이고 아무것도 아는 게 없고 분별함이 없이 완벽하게 그냥 이렇게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 통하면은. 머리를 조금이라도 분별심이 개입하면은 그 부분에 문제가 있는 거야, 그거는. 문제가 있죠. 그거는. 모든 원리가 똑같습니다. 육체만 그렇습니까? 자동차. 계기판에 갑자기 뭐 타이어 공기가 빠졌어요. 나타나면 그 문제가 있어. 계기판에 아무런 그런 게안 나타나면은 그 아무 문제가 없는 거거든. 기계도 그렇게 만든단 말이에요. 그러니까는 완전한 것은 분별될 게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래서 불이 중도라고 하는 겁니다, 이게. 이겁니다. 이거 하나요, 이거 하나. 지금 이거거든. 이게. 하여튼 생각이 들어오면 그 고장난 거예요, 고장. 그런 고장이 난 거지. 이겁니다, 이거. 이거 하나야. 아무것도 생각할 거 없습니다. 완벽하죠. 이게 하나란 말이야.